안녕하세요. 라이크 씬 망고예요. 오늘도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께 인사를 하게 되네요. 네, 지금은 서울에 있는 호텔이고요. 픽업 대학이 지금 픽업 시간까지 20분 정도가 남아서 여러분께 짧은 비디오를 남기려고 이렇게 비디오를 켰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승무원에 대한 힘든 점, 승무원의 단점이에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승무원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매부터 맞는 게 좋다고 일단 나쁜 점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이 비행을 하면서 제일 큰 단점은요. 제트랙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루프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으로만 비행을 오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그 문제가 덜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 노선을 타시고 정말 여러 나라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시차 적응이 쉽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이제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제트레그가 심하죠. 그래도 온 날은 괜찮아요. 온 날은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잘 자는데, 저희가 총 이틀 밤을 자는데 두 번째 밤에는 그 시차 때문에 잠들기가 쉽지 않답니다. 근데 두 번째 날, 그러니까 비행을 가기 전날에 잠을 잘못 자면 또 이제 비행하는 내내 굉장히 피곤하죠. 네, 그래서 이 제트레그가 저는 어떤 것보다도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승무원 일 자체도 조금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든 거는 시차 적응이고요. 그리고 잠을 이렇게 잘 자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든지. 그런 분은 괜찮아요. 근데 잠을 자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잠을 자는 거에 되게 센서티브한 분들은 정말 좀이 잠을 못 자는 수면 문제가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점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단점은요. 만약에 여러분 체력이 약하시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비행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무거운 박스들을 내려야 될 경우도 있고, 손님들의 짐을 이렇게 조금 넣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음료나 그리고 음식이 들어있는 카트 같은 걸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어깨, 뭐 팔, 손목에 그런 곳들에 이제 통증이 오는 승무원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실 수 있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그 승객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간간이.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병균의 노출이, 그런 세균의 노출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다행히도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면역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체력이 약하시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자주 아프실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고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 단점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못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음 달을 그 스스로 플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아마 다른 회사도 그럴 거예요. 그 스케줄이요. 정말 확정된 스케줄이 나오는 시기는 그 전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을 제가 스케줄을 이제 짜잖아요. 근데 스케줄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짠 대로 그 스케줄러가 비행을 주지는 않는답니다, 항상. 그리고 확정된 스케줄은 1월 말, 1월 25일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약에 뭐 가족이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친구의 결혼식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네, 저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들에 가끔 참석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도 참석을 못할 때가 있고요.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설날이나 그런 때 저희가 항상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경조사, 항상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싶은 곳에 못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네. 네 번째 단점은요. 이거는 조금 나중 얘기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승무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출산 후에 비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입니다. 네, 저도 엄마고요. 아이가 둘이 있는 엄마고. 근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회사 같은 루프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타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지금 하면서 굉장히 비행을 적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또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비행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엄마가 비행을 갈 때마다 굉장히 서로 힘들답니다.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산 후에 그 아이를 돌봐줄 분이 없으면 비행을 하기가 쉽지 않고 돌봐주시는 분이 계셔도 아이를 띄워놓고 며칠 동안 맨날 이렇게 자주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저는 되게 큰 엄마로서, 엄마 승무원으로서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섯 번째는요. 외로울 수 있는 직업이랍니다. 이거는 뭐 국내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 이제 계시니까요. 한국에 돌아오시면. 근데 이제 외항사, 저같이 외항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외로움을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중동 회사에도 많이 가시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또 이런 곳은 뭐 제가 잘은 몰라요. 저는 그냥 듣고 이제 승무원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약간 좀 폐쇄적이고 이제 승무원들끼리만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별로 쉽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원래 외국 생활이라는 게 아무래도 누가 있어도 이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리고 나는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자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문화 차이, 그 다음에 언어 차이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약간 외항사 승무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일 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분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일단 말이 다르죠. 저희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동료들이랑 일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독일어를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외항사들은 영어를 하겠죠. 그래서 영어가 정말 유창하지 않으시면 그 아무래도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 스트레스도 있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독일 사람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근데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 스트레스나 그렇게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차이, 언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면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또 한 가지의 단점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승무원으로 일하는 것의 여섯 가지 단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 이제 승무원에 관한 비디오를 찍을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 단점 중에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단점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이라든지 뭐 언어, 뭐 문화 이런 것들은 그런 단점을 최대한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제 비디오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우리 비디오 때까지 그러면 잘 지내세요. 안녕.